안녕하세요. 5월 사계절 열무 수확합니다. 이 사계절 열무를요, 제가 3월달에 뿌렸는데요,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랐어요.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벌레 하나 안 먹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이 사계절 열무는요, 겨울에 하우스에서 심으면 1년 내 먹고 또 심고 먹고 뿌리고 먹고 뿌리고 하는 열무입니다. 아, 너무 맛있게 생겼죠? 이 열무꽃 좀 보세요. 이걸 장다리라고 하는데, 이 장다리도 너무 맛있어요. 한껏도 안 줬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열무꽃 예쁘죠? 이거 꽃에 다 담아도 맛있어요. 꽃까지 다 담아도 맛있고. 어쩌면 이렇게 뿌린 대로 또 다 나오는지 너무 신기해요, 정말. 텃밭 영상 너무 재밌어요. 겨울에 이 사계절 열무는 겨울에 하우스에서 뿌리면 1년 내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입뜰기를 한번 씻어보려고 합니다. 입뜰기를 지금